안녕하세요. 미리 젠지가위 소개 드리겠습니다. 요거는 일반 남성용보다 여성용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젠지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주 좀 자그마해요. 자그마한 만큼 굵은 나무들 어떤 정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, 잔잔한 거, 조그만 소형 가지치기 또는 원에 꽃이 하얘 단지 이런 데 많이 쓰여지는 어떤 전지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 안전장치 요 레바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꼭 끼워지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잠금 장치가 되었습니다. 요 레바 해제할 때는 살짝 잡고 당겨주면은 이렇게 잠금 장치가 해제가 됩니다.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시 어린이나 노약자 또 위험하오니 반드시 이 잠금 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잠깐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? 살짝 잡고 하면 됩니다. 뭐, 요 정도 굵기, 작업할 수 있는 굵기는 한 10mm 내외 어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무래도 직각 자르는 어떤 것보다 약간 45도를 자르는 게 힘이 훨씬 작게 들고 작은 힘으로서도 자를 수가 있죠. 이렇게. 근데 이렇게 하면은 쉽게 잘리는데 직각으로 하면은 힘이 많이 들어가요. 직각으로 자르게 되면은 힘이 100이라면은 약 45도를 자를 때는 제가 느낌이 한 60% 정도 힘을 가하면은 쉽게 잘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측면에 이 생나무, 전지, 이렇게 포도나무, 이런 어떤 전지 할 때, 요즘은 시즌이죠. 할 때는 직각보다 약간 45도 절단해 주는 게 이 손에 어떤 무리가 좀 작다 보셔야 되죠. 미니 전지가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구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이상입니다.